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염 부장님과 함께 오늘 증시 개장 상황을 봐야 되는데 두렵습니다 조금. 아, 그러니까. 네, 어떻게 괜찮을까요? 어제 내가 사실 좀 긴장감을 가지고 네. 어제 한 2시까지 봤거든. 나스닥이 플러스 한 0.5% 되더라고. 네. 아침에 뜨기 나서 올랐겠지. 나스닥만 마이너스. 네? 그죠? 네. 나스닥에 좀 반응하면 당연히 좀 빠질 수는 있는데 한국 ETF,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된 한국 ETF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 다우는 또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뭐 약보합 정도 시작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대체로 예상하면. 우리가 나스닥이랑 조금 더 같이 네, 나스닥이랑 네, 더 네, 좀 더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들어가지도 않은데 처음부터 아야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셔. 아니 왜냐면 월화 많이 네? 알았거든요 제가. 아시잖아요. 화요일 날은 좀 회복했잖아 그래도. 화요일에? 네. 화요일에 급반등했잖아요. 네. 오후에. 아 그랬어요? 오후에 급. 네. 아 오지지 참. 오지지. 네, 저는 완전 오지에 지금 빠졌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 저가 매수가 있긴 있어요. 이렇게 공매도 때문에 좀 많이 빠진 건 맞는데 저가 매수 좀 들어오고. 아 근데 이게 채팅창을 이렇게 쭉 저 분석을 해보면 예전에는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 이제 만약 댓글이 100개다 그럼 95개 정도가 어떻게 해요 막 이런 건데 요즘에는 한 20개 정도는 아 이제 사야지. 아 이제 들어가야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예. 왜냐하면 예탁금이 아까 뭐 사상 최대니까 그만큼 대기 매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요즘 오지가 아주 쌉니다. 네. 오지 한번 눈여겨보시고. 자, 그러면 라이브 커머스니까 그게 라이브 커머스니? 아. 오지 오세요. 오지. 자, 야. 사실 그 아까 네. 우리나라 연구원도 얘기했지만 저도 뭐 라이브 커머스로 이렇게 뭘 물건을 사본 경험은 없는데 많이들 사시나 보긴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니까. 그래서 확실히 그 홈쇼핑 입장에서 좀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거기랑 정확하게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홈쇼핑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구매를 그동안 하셨는데 홈쇼핑의 이제 문제점 중에 문제점이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니까 비용에서 일단 첫 번째가 홈쇼핑 수수료가 많이 나와요. 그 송출 수수료. 그렇지. 그 굉장히 많이 그 앞번호 따려고.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게 앞에 있으면 많이들 보거든요. 사실 뭐 3번이냐 4번이냐 따라서. 그 수수료 있고 거기다가 호스트 분들이 되게 비싸요. 연봉이. 예. 고임금 구조라서. 그것도 있고 그 뭐라 HMR이라고 있잖아요. HMR. 아,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간편식 시장이 또 그 저기 그 뭡니까? 홈쇼핑의 또 큰 시장이거든. 네. 근데 이게 워낙에 이제 인지도가 높아져 버리니까 홈쇼핑 저도 옛날에 이제 일단 막 굴비 막 이렇게 하면 그냥 충동 구매하고 그랬거든. 네. 근데 요즘에 이제 혼밀 그런 시장이 워낙 커져 버려가지고 그쪽으로도 많이 대체된 것 같더라고. 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라이브 커머스는 그런 비용 부담도 없고 사실은 그러니까. 또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이용을 해버리잖아요. 또 사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싸니까. 예. 자, 뭐 시장 예, 예. 이슈 하나만 좀 먼저 말씀드리면 그. 요건 이제 국산 첫 자동차 그 MCU라고 마이크로 컨트롤 이제 자동차에 들어간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뭐 엔진에도 사실 들어가고 뭐 각각 뭐 이렇게 우리 후방 경고등 여기도 들어가는 것들인데 정말 수백 개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들어가는데 이게 국내 자동차용 MCU가 처음 출시됐다라고 합니다. 일단 개발에 성공했다 보시면 되고 아직 양산은 아니고요.
좀 대량 생산은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네. 일단 자동차형 MCU가 97%를 수입에 의존했어요. 그래서 한 회사가 일단 독자 개발을 했고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이용해서 시범 생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이제 이거를 현대모비스가 적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 반도체 이 MCU 수급이 안 돼가지고 지금 생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국산화 성공해서 대량 양산까지 가능해지면은 좀 이제 자동차 업종한테도 좀 상당히 호재가 아닌가. 특히 현대차하고 삼성이 요즘에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서 협력 범위를 굉장히 좀 크게 넓혀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이게 이제 국내 팹리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설계만 하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 삼성과 현대차 공동으로 10나노에서 개발한 자동차형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모바일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네. 이것도 출시될 가능성도 지금 계속해서 좀 루머 같긴 한데 점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과 현대차가 뭐 나중에 진짜 좋은 결과물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이 MCU라는 게 사실 각각의 엔진부터 해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이거를 그냥 통합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한 여러 개 만들어서 설치를 해버리면 이게 수백 개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 것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사에 의하면. 그래서 네. 만약에 정말 이게 성공을 한다면은 뭐 국내 산업업체들한테도 좋지만 자동차 업종 수급난에도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번 이 뉴스는 뭐 좀 몇 달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가을 경에는 좀 결과물이 정말 좋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일단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아까 카카오가 실적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대치에는 그냥 거의 부합을 했어요. 79% 정도 이익 증가가 나왔는데 워낙 뭐 기대치가 높아가지고. 뭐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닌데 네. 그래도 기대치를 달성했다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으니까 이 실적 발표 후에 또 차익 매물이 나올지. 그러니까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주가가 좀 비싸졌다는 얘기죠. 네, 많이 오르긴 했죠. 사실 그때 이제 액면 분할 또 이슈까지 겹쳐가지고. 네네. 네, 네. 근데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왜냐하면 저번에 삼성전자 현대차도 좋은 실적에도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카카오가 오늘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수에는. 그리고 현대차가 39만 대 미국에서 그 산타페 모델하고 좀 합쳐가지고 리콜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뭐 악재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작년 그 3분기에 엔진 이슈 있었잖아요. 엔진 리콜. 네. 네, 그거 이미 좀 반영된 부분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요 뉴스에 대해서 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충당금은 다 쌓은 거죠? 네. 그 거기서 이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까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께 코멘트를 보니까 근데 저 얘기 좀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삼성중공업. 아 삼성중공업이요? 네? 삼성중공업? 네. 뭐 뭔 일 났어요? 아니 그게 감자하고 네. 유상증자 한다고. 아,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네. 감자도 하고 유상증자도 한다고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건데 사실 자본 총계 보다 자본금이 많아지는 경우, 그러니까 자본총계라는 건 이제 회사가 돈을 보면 자본금에다가 이익이 늘어나면서 자본총계는 자연스럽게 늘어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본금은 처음 설립한 돈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변동이 없어요. 거기에 이제 돈을 보면 자본총계가 늘어나는데 자본잠식은 반대로 돈을 까먹어 가지고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자본금이 원래 5천억이었는데 네. 자본총계에 4천억 된 거지. 네, 그러면 자본잠식이고 그게 네. 자본총계가 자본금의 절반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관리 종목에 편입이 되고 0이 되는 경우 있어요. 자본총계가 예, 그러면 상폐당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상폐당할 뻔했어요. 그때 근데 유증해가지고 살아난 거죠. 사실 당시에도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중공업도 예전에 한번 2016년도인가 한번 했었어요. 유상증자를. 근데 그 후로도 보면은 매년 적자예요. 막 1조씩 적자를 봐요. 매년. 근데 1분기에 5068억 네. 적자에 5대 1 무상감자 1조 유증해보니까 주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자기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론 거기서 액면 분할까지 같이 해가지고 주식수가 또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주식수 자체는 큰 변동은 없는데 그러니까 액면 분할이니까 네, 액면 분할까지 해버리니까 아, 그치만, 액면 분할도 해요? 네, 액면 분할하면서 무상 감자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본금을 깎는데 네. 보통은 이렇게 자본금을 깎으면 내 주식수가 주는데 액면 분할을 하니까 주식수가 또 늘어나잖아요. 예를 들어 100주 갖고 있던 사람이 80주로 주는데 이걸 다시 두 배로 늘려갖고 160주가 된다 이렇게 네.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액면 예, 분할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수는 큰 변동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유증을 1조 하니까 야, 근데 주식수가 어쨌든 엄청 늘어나는 시작됐는데 거죠. 22% 마이너스로 시작하네요. 예, 이 대형주가 아 지금 이제 장이 시작됐습니다. 네, 좀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지금 국내 증시는 한 10포인트 이상 좀 하락 출발을 할 것 같고요. 지금 하이닉스가 1.5% 정도 기술주 영향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반도체 기업들이 좀 최근에 빠져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좀 하락세로 일단 출발을 했고요. 오늘 올라가는 기업은 역시 그 백신주가 백신 CMO가 관련 기업들이 왜냐면 이제 백신 제조를 또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아침에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지적재산을 풀어준다. 네. 당연히 호재겠지. 맞아요. 그 CMO 업체들한테 굉장히 호재입니다. 그래서 한미사이언스가 좀 강세 출발했고 또 미국의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이슈가 또 불거지다 보니까 KB금융이나 DB손해보험 같은 이제 금융주가 역시 아침부터 강하고요. 그다음 운임지수가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HMM이 한 2% 정도 반등을 했고 또 오늘 포스코라든가 현대자체 같은 경기 민감주들이 일단 뭐 미국과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 다우지수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 역시 뭐 오늘 조선주가 좀 안 좋습니다. 뭐 삼성중공업 여파일 수도 있는데 영향이겠죠. 예, 대우조선의 양이 4%, 한국조선의 양이 한 2.6% 정도 급락하고 있고 두산중공업도 한 2% 정도 일단 일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좀 그 핵심 대형주들은 조금 밀리면서 네. 시작을 했고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소폭 하락세로 일단 스타트를 좀 끊었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콜마가 이제 자회사 HK 이노웬인가요? 그거 뭐 IPO 연내한다 그래가지고 아마 조금 올라가는 것 같고 한 2.5% 정도 반등을 했고요. 의류업체인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조금 또 반등을 해주고 있고 일부 이제 음식료 업체도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미포조선 같은 이제 조선주 또 기계업종 현대위아 이런 쪽의 섹터들은 조금 이제 빠지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코스닥도 지금 오늘 일단 출발들은 대부분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일부 이제 백신 CMO만 지금 역시 올라가고요. ST팜 뭐 제넥신 같은 기업들 그리고 서울 반도체가 실적이 잘 나와서 오늘 한 2% 정도 반등한 거 제외하면 거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대부분 하락입니다. 뭐 실리콘웍스 또 대주전자재료 또 최근에 컴투스가 게임 기대감이 좀 높았었는데 어쨌든 좀 매출 순위가 좀 실망스러워서 오늘도 조금 빠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JYP 엔터라든가 2차전지 첨보 같은 기업들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냥 일부 극소수 종목 말고는 코스닥도 대부분 좀 하락세 지금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급락까지는 아닌데 일단 지난주 화요일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 날 반등했던 걸 좀 되돌리면서 코스피가 3,136포인트 마이너스 10포인트 정도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하락세를 일단 오전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분들이 일단 오늘 오전부터 굉장히 적극적이고 한 천억 가까이 사고 있고 외국인 투자들은 일단 최근에 계속 좀 매도 포지션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양시장 합쳐서 900억이고 지난 화요일날 사실 반등을 시킨 주역은 기관 투자자였거든요. 예. 일단 연기금이 모처럼 양시장 매수하면서 올려줬는데 일단 오늘 그 기관 투자들이 역시 오늘도 오전장에 조금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외국인들이 공매도 포지션 구축하면서 매도를 하는 입장이라 네. 오늘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이 연기금에서 좀 방어를 해주느냐가 지수의 좀 방향을 좀 결정짓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섹터적으로는 일단 아프리카 대지열병 관련주가 우리 한국의 아프리카 대지열병 또 일부 발병했다는 그런 그래요? 뉴스가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오늘 좀 급등하고 있고요. 해운주, 또 은행주, 또 손해보험, 또 철강주, 뭐 경기 민감주입니다. 금리에 좀 민감한 기업들이 대부분 일단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 반대로 성장주는 좀 빠지고요. 조선업종은 뭐 오늘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삼성중공업 충격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일단 18% 정도. 아, 삼성중공업 주주들은 진짜 속상하겠다. 예.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와 이게 예. 진짜 이 물려 계신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근데 이게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이미 그 삼성중공업 CFO가 본인 입으로 직접 언급을 했었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회사 자본 잠식 당할 것 같다고. 아. 그 얘기는 뭐냐면
유상증자를 예고한 거거든요, 사실은. 예, 입으로.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언론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에 사실 문제였고, 왜냐하면 이 상태로 적자가 누적되면 자본금을 다 까먹기 때문에 그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유상증자 사실 불가피했습니다. 이 재무 구조상 너무 5년 내내 적자를 계속 봤어요. 그런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새 수주 잘 되니까 좀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부분은 내년 실적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예. 다른 조선사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올해 조선사들은 실적은 보시면 안 돼요. 대부분 안 좋습니다. 근데 내년을 보고 가는 건데 시장에서 과연 삼성중공업 이제 털 거 다 털어냈고 더 이상 악재가 없다고 받아들이면 뭐 반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흐름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어쨌든 2006, 예. 7년도 그 호황장 있잖아요. 예. 그때 대비하면은 거의 10분의 1 토막. 네. 엄청난. 거기에 유상증자를 이제 이번에 두 번 하니까. 네. 훨씬 좀 충격이 크다고. 장기 투자를 막 얘기하다가도 이런 차트를 보면은 장기 투자만이 장. 네. 정답은 아닌 것 같다. 정답은 아니다. 네, 좀 허망하다는 얘기가 좀 잘못된 그 얘기를 정보군. 맞아요.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 거봐라 장기 투자했으면 얼마나 많이 벌었냐. 근데 보시면 사실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요. OCI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지금에 올라왔잖아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 때 보면 OCI가 60만 원에서 3만 원까지 갔었어요. 20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그냥 1등 기업 장투가 능사는 사실 아닙니다. OCI도 한때 1등 기업이었군요. 1등이었죠. 세계 1등이죠. 네. 아. 그래서 60만 원 갔었어요. 세계 1등이죠. 네네네. 10년 전에. 그랬다가 이제 중국이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사실상 거의 고사 직전까지 갔어요. 제 기억으로는 OCI가 거의 포스코 시총. 네 맞아요. 그렇게 되고 그때 그랬잖아요. 엄청났었어요. 진짜. 돈도 많이 벌고. 근데 결국 이제 저가 공세 밀려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항상 이게 투자하실 때 적어도 재무제표 기본적인 거는 좀 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투자한 기업이 적어도 몇 년간 돈을 벌었는지. 역발상으로 따지면 조선업이 정말 살아날 것 같으면 이제 입장 지금도 지금 거래가 지금 엄청나네요. 삼성중공업이. 네. 네. 우리 전일 그러니까 화요일 날 1,100만 주가 거래했는데 지금 벌써 1,100만 주 거래 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업황에 대해서 배팅하는 분들은 이거 네,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네, 생각하시는 거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어차피 삼성그룹이니까 망하진 않겠지. 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뉴스 보니까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거든요. 참여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보고서 몇 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이제 IT 소프트웨어 쪽인데 겨울을 좀 뒤로 하고라는 이제 그 보고서고요. 광고와 이커머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쪽은 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글로벌 광고 경기가 워낙 지금 좋아지면서. 국내에서도 광고 관련 기업들 실적 호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좀 했고요. 국내 쪽으로 보면 이제 인터넷 게임, 아까 이제 카카오도 뭐 실적 발표를 하긴 했지만 그 주가는 다소 좀 주춤하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왜냐면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실적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조금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크릿컬 산업 같은 경우 워낙 지금 좋다 보니까 인터넷하고 이쪽 경기 민감주는 대척점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이제 그 투자들이 선택지에 있어서 인터넷이 조금 이제 후순위로 밀려난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주가 부진했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다만 네이버는 쿠팡에 비해 여전히 전자상거래 가치가 현저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적어줬고, 카카오는 역시 뭐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긍정적인 좀 시각은 유지하셨고, 그다음 미디어 쪽은 5월 달에 아마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출시가 될 것 같아요. 한국에. 그렇죠. 예. 그래서 주요 파트너로는 LG유 플러스하고 KT가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드라마 제작사들한테는 긍정적일 것 같고, 그다음에 글로벌 광고 대행사 주가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데 이제 백신 보급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국내 대형 의미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형 관공사가 대부분 매출이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많이 발생한대요. 70% 정도가. 네. 국내 의미가 있네요. 예. 그래서 글로벌 광고 경기 회복에 따른 수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 광고 대행사도 한번 볼 필요 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엔터주도 좀 적어줬는데 지난 1분기는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엔터주들이 왜냐하면 그 주요 아티스트들이 거의 활동을 안 했어요. 앨범을 안 내가지고.
근데 2분기부터는 JYP의 그 트와이스도 나온다고 하고 하이브의 BTS도 이제 조만간 또 앨범을 낸다고 하니까 2분기에는 아마 앨범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2분기 주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줬고요. 아까 그리고 오리나 연구원님 오셔서 뭐 유통 얘기해 주셨는데 요건 이제 신영증권의 서정현 연구원님이 이제 올해 상반기 면세점과 백화점 동향 이제 전망을 적어주셨는데 유통업이 시장 대비해서 5% 정도 앞섰대요. 일단 수익률이 괜찮았고 특히 백화점이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뭐 오프라인 활동 증가, 네. 보복 소비였고 어제 보니까 뭐 밖에 사람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린이날 그 저기 에버랜드인가요? 거기 뭐 사진 보니까 줄을 뭐 네. 어린이는 어린이 있죠, 연부장님. 아니 저는 이제 청소년 돼가지고. 아 근데 그거는 그 자녀분한테 물어봐야 돼. 네. 어린이날은 또 중3까지는 다 어린이라고 아, 생각. 중3까지 어린이날이 어디 있어요? 변신노복 같은 아니, 거야. 아니 6학년까지 아닌가? 아니 중3. 아, 요새는 또 아닌가? 그건 딸내미한테 물어봐야지. 중3이면 아빠보다 키도 아니, 근데 공부해 좀, 그럴 때는 청소년이고. 중3은 청소년 같긴 한데. 예.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분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네. 백화점 역시 매출은 굉장히 좀 좋을 수밖에 없었고 다만 이제 이거는 찝어주셨어요. 여행 수요가 만약에 회복이 되면 성장이 둔화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행 안 가는 대신 백화점에서 지출을 많이 하니까 이건 하반기에 좀 백화점 투자하시면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반면에 면세점은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죠. 사실 아직은 매출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도 2월부터 매출액이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그 중국의 따이공들이 그 한국에 그 시내 면세점 와가지고 물건을 많이 사고 있어서 매출액은 이제 터닝했고 또 인천공항 면세점 그 관련해가지고 임대료 감면까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긍정적인데 다만 이제 또 체크할 것들을 적어줬습니다. 하이난 중국의 하이난 면세점이 워낙 급성장하고 있는데 네. 다수 브랜드를 입점을 타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명품 브랜드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또 중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좀 경쟁이 심해지니까 네. 한번 그 부분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한국 면세 시장 규모는 작년보다 회복되고 내년에 원래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적어줬습니다. 작년보다는 당연히 네. 좋겠죠. 네, 작년은 뭐 거의 없었으니까. 네. 내년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내년에 예, 평년 수준을 훨씬 웃돌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일정 좀 말씀드리면 일본하고 오늘 중국 증시 재개장하고요. 영국 그 영란은행에서 이제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 독일 3월 공장 수주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독일의 공장 수주나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 유럽 경기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유로와 강세 요인이니까 체크해 보시고 또 요즘에 연준 의원들은 그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네.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도 오늘 연설이 예정돼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아이폰 13용 OLED 그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뭐 국내 업체한테 희소식입니다. 삼성과 LG만 공급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중국 BOE는 이번에 떨어졌대요. 이번에도 네. 작년에는 약간 테스트용으로 한 몇 개를 넣었는데 아이폰 13용으로 고급 모델은 삼성이 담당하고 밑에 중저가 모델은 LG가 채택이 됐고 BOE는 이번에도 떨어졌다고 하니까 팀 쿡이 대세를 잃는구만. 네. 그래서 아직 기술력 차이는 있는 것 있어.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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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쿡이 눈치 빨라요. 네. 사람이 유연해. 네. 근데 이게 OLED는 LCD보다는 만들기가 되게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한국 증시 어제 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예전에 저도 이제 그 작년에 한번 그 기사 가져와서 뭐 언급 드렸던 경험이 나는데 한국 증시 MSCI 선진지상이 시장이 편입이 되면 코스피가 4천 갈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제 이 보고서를 냈나 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4월 기준으로 선진 시장이 23개국이 있고요. 신흥국이 27개국, 그다음 개발도상국이 26개국인데 한국은 이제 신흥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전 세계 12국가고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3만 불이 일단 넘어섰거든요.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리고 FTSE에서 이제 MSCI랑 경쟁하는 지수죠. 이거는 2009년도에 이미 선진지수에 편입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네. 전 세계 그 인덱스 펀드를 좌우하는 인덱스로서 역할을 MSCI보다 훨씬 못하고 네, 있기 못 때문에 해요. 약발이 네, 없는 거예요. 약발이 네. MSCI가 들어가야 돼, 네. 그죠? 네. MSCI 뭐 청원할 데 없나 이거 이런 건 MSCI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아니 막. 근데 그 정경련에서 네. 4일 날 그 기사 네. 나왔더라고요. MSCI에 직접 공문을 보냈대요.
전경련이 한국 선진 시장 승격 해달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건 전경련에서 이미 보내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전경련의 그 기획부장 네. 그분이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게 기사가 다 되잖아. 네. 아이디어를 낸 것 같네. 네, 네? 허창수 회장님 또 흐뭇해 하시겠군. 네. 잘했어. 이겠지. 그래서 MSCI가 거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는 그거 네. 그 우리나라 외환시장 24시간 개방이 아, 안 돼 있어요. 그거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부에서는 아직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되면 아마 가능성은 높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 23개 나라나 있다며 선진국에 네. 그 중에 하나 좀 끄집어 내려야 되겠구만. 자격 없는 아까 그러니까 끄집어 내리면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격이. 아니요 안 그래도 돼요. 그냥 아니, 편입도 돼? 네, 상관없어요. 교체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좀 억울한 게 우리나라 주식은 교체잖아. 아니 교체 아닙니다. 아 그래? 그냥 넣어도 된대요. 네. 그래서 그 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국가 중에 네. 그리스하고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리스 한국보다 못하잖아요 사실은. 아 그리스는 아, 좀 진짜 MSCI 뭐 하는 겁니까? 아 그리스라니. 아, 그 심하다. 예, 네. 네, 그리스는 예전에 들어가 있었어요. 외환시장만 열어주면 된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조건이 좀 그게 제일 큰가 봐요. 아. 그러니까 지금 서로 말이 안 맞는 게 정부에서는 안 된다는 좀 입장인 것 같고. 그리스 외환시장 24시간 좀 개방해달라. 어, 그리스 이스라엘도 사실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은 다 유태인들이라서 아마 꺼진 네. 것 같아. 이게 추정자금이 그러니까 정확히 계산은 안 되는데 여기 나온 거로는 MSCI만 추정하는 자금이 4천조에서 1경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최대가 1경까지 그 추정을 한대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여기 편입이 되면 네. 외국인 자금이 그냥 물밑듯이 들어오는 건 불가피한 거죠 사실은. 무조건 편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편입하는 순간 적어도 그리스 이스라엘보다는 편입 비중이 높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높지. 네. 시중이 높으니까. 들어오거든요. 신흥시장 이탈하는 자금을 계산해도 더 높을 수 있으니까 이게 뭐 허황된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아 허황된 게 당연히 가야 네. 되는 거죠. 우리가 아. 지금 경쟁이 뭐 10이잖아요. 네, 10인데. 네? 아 이건 좀 그러네. 이건 인덱스로서 이건 뭐 의미가 없네 MSCI. 네. 반영을 안 해.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좀 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전달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MSCI도 본다니까 뭐. 아 이건 뭐 그리고 우리 위해서라기보다 MSCI 그 제대로 MSCI를 위해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 시장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자.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김성근 애널리스트가 적어준 자료인데 네. 이건 아직은 조금 시간은 남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알아두시면 그러니까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독일 녹색당 정부가 탄생한다면이란 제목인데 네. 지금 이제 독일에서 기민당에서 지금 이제 메르켈 총리가 계속 장기 집권을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4월 말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녹색당이 기민당을 지금 앞지르고 버렸대요. 처음으로. 예. 그래서 녹색당에 지금 베어베크 후보라고 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좀 크게 야, 지금 올라가고 있다. 녹색당이 기민당을 앞서요? 네. 아. 그래서 지금 이것도 상당히 좀 놀라운 수치인데 9월 26일 날 이제 연방 선거가 열리거든요. 네. 그때 이제 메르켈 총리는 이제 바뀌게 돼요. 사실 뭐 누가 됐건 간에 후보로 나오진 않기 때문에 메르켈 진짜 오래 했죠. 네. 근데 녹색당 승리가 한국 시장에 굉장히 호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 녹색당 정부는 달러 약세를 유발할 수 있는 정부래요. 왜냐하면은 그 2005년부터 16년 동안 메르켈 총리가 집권을 했는데 이 기민당 같은 경우는 재정 정책이 굉장히 보수적이래요. 재정 흑자를 유지하려는 정책을 그동안 유지를 해왔대요. 그러니까 네. 돈을 안 푸는 거죠 한마디로. 네네. 그래서 예전부터 유럽이 안 좋을 때 자꾸만 독일이 좀 딴지감정이 많았거든요. 아, 그게 기민당이다. 네, 기민당.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죠. 남한테 돈 주는 것도 싫고 재정 정책 이렇게 많이 돈 푸는 것도 싫은 건데 네. 최근에 이제 미국과 독일 국채 금리 차이가 축소가 되면서 달러 약세가 나타나는데 이게 녹색당이 이렇게 선전을 하게 되면 달러 약세가 좀 오히려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신 것도 왜냐하면 이게 유로화 강세 요인이거든요. 네, 네. 독일이 돈을 많이 풀수록 당연히 그래서 그리고 또 베어베크 후보가 이제 녹색당의 신진 기수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40세 이게 그 여성분이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또 젊어요. 네. 그리고 동독 출신이래요. 메르켈 총리죠. 예.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지금 많다. 메르켈도 그렇지 않나요? 네, 메르켈도 동독 출신. 네네네. 하긴 메르켈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한 40대였을 거예요. 네, 응? 맞아요. 그랬을 겁니다. 예. 그리고 기민당 지지율도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첫 번째 이유가 백신 접종이 너무 부진하다. 그게 일단 지지율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메르켈 총리를 이을 그 기민당 후보가
반응이 별로 안 좋대요. 여론조사에서. 좀 이게 약한가 봐요. 맨파워가 좀 약한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녹색당의 공약이 뭐냐면 유로 강세, 달러 약세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일단 환경 인프라 엄청나게 투자하겠다. 그래서 탄소 배출 절감 목표를 2030년까지 원래 55%가 목표인데 녹색당은 70%를 목표라고 했대요. 그거 엄청난 이게 수치거든요, 사실. 탄소 국경세 이런 거 바로 해버리겠구만. 네, 할 수도 있어요. 약간 그 바이든 대통령이 비슷해요. 네. 약간 이제 친환경한테는 되게 호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 굉장한 인프라 투자, 채권 발행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은 유로화가 좀 굉장히 좀 또 어떻게 보면 유로화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상당히 좀 좋고, 그동안 독일은 재정수지 적자를 0으로 맞추는 그 정책을 계속 유지를 했는데, 녹색당은 이 적자 규모를 이 0으로 제한하는 법을 일단 수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좀 또 표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면은 뭐 나중에 또 어떤 결과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9월까지는 이제 우리가 전 세계 정치적 이슈를 봤을 때 독일 선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녹색당과 기민당의 어떤 지지율 격차 한번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이게 어쨌든 녹색당이 되면 달러화만 봤을 때는 한국엔 좀 우호적이니까 한국 증시에 좋다는 네, 얘기죠. 좋다는 얘기입니다. 증시에. 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정도로 오늘은 네, 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올랐네요, 네. 다시. 네, 다시 올랐습니까? 네, 상승. 아, 코스피 양전했습니다. 코스닥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어린이들이 우리를 좀 좋게 해줬네. 어린이날이 없었으면. 아, 근데 제가요 깜짝 놀란 게 네. 저희 이제 딸하고 이제 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원래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딸이? 근데 이제, 예, 근데 주식 얘기를 좀 했는데 원래 저희 딸은 주식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아이돌만 좋아해가지고. 근데 혹시 너네 반에도 요즘에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기저기서 중학생들도 주식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예. 제가 물어봤어요. 너네 반에도 혹시 뭐 이렇게 중학생들 그 친구들 하냐? 여자들은 관심이 없대요. 근데 남자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핸드폰으로 주식을 보고 있더래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들리는 얘기가 가짜는 아니었더라고요. 진짜 남자 애들 중에 많진 않더라도 중학생인데. 삼성전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면서 아, 좀 확실히 달라지긴 했구나. 연부장님 네. 그 따님의 그 친구들만 안 하는 거 아니야? 아 그건 잘 모르겠어. 거기는 내가 저번에 들었는데 거기는 아이돌 어디를 좋아한다 그랬죠? 엄청 좋아. 저희 그 뉴이스트랑 남성 그룹이 있어. 하이브 그 소속이야. 하이브. 그러니까 하이브 소속 있잖아. 네. 뉴이스트? BTS 다음으로 키우는 데거든. 네. 저희가. 그 뉴이스트. 네. 근데 그거에 몰입하고 있는 그 교우 관계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자라고 대부분, 안 하겠나? 맞아요. 대부분 여자 아이들이 그 물어보니까 남자 아이들 얘기를 많이 한대요. 거의 대부분은. 근데 남자 아이들은 요즘에 주식이다. 주식 얘기를 좀 간혹 하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듣고 좀 아 진짜 변했구나. 그 얘기는 남자 아이돌 그룹에 조금 더 비중이 높은 엔터테인먼트사가 더 좋다는 얘긴데 남자 애들이 이미 예? 불핑에서 3전으로 옮겨 타고 있다는 얘기잖아. 아, 그런가요?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남자 애들은 원래 예, 원래 뭐 사실 그렇게 막 열광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남자 애들 중에 뭐 여성 아이돌 그치? 좋아하는 예. 친구도 있지만 남자 애들이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소비적인 수준이 좀 인색하지. 네, 맞아요. 옛날에 뭐 그 하나에 한 50원짜리 PB캐치 나온 책받침으로 한 3년 버티고 있잖아. 3년. 네. 잘해봐야 뭐 유튜브나 좀 보고 뭐 이런 거지. 군대 가면 또 브레이브걸스 또 나오니까. 네. 어? 막 돈 내고 뭐 이런 건 안 한다고. 안 하지. 네.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